야란두 중에서 돌아 장영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영태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주민 수현아빠 서진원입니다. 네, 오늘 성동구에서 큰 행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오늘 살고지 야구장. 예, 예, 성동구 주민의 수건사업인. 예, 야구장 개장식이 나왔습니다. 예, 한마디 하시죠. 네, 오늘 경기 어떤 팀과 어떤 팀의 경기인가요? 예, 예, 오늘 개콘 야구장과 네, 성동구 대표팀 간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두 팀 다 어느 정도 잘하는 팀이고 열정적인 예, 팀들이기 때문에 네,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야란두 중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개그콘서트 야구단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개그콘서트 감독 박성광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네네. 예, 오늘 여기 성동구 야구장 개장 경기에 기념 경기에 참석하게 되셨는데 뭐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아, 정말 성동구가 좋은 일을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선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또 이 개막 개장 경기에 또 출전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 개그콘서트 야구단. 네, 야구 한 지 얼마나 되셨는지. 저희 이제 3년 반, 이제 만 3년이고 한 4년. 네, 네, 했어도 4년. 팀 소개도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는 뭐 개그맨들이 한 70%, 나머지는 이제 같이 또 같은 작가나 또 매니저나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하는 한국 뭐 사인 야구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와 수준은 뭐 약간 3부 중 뭐 지금 리그 1위, 3부에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고천 리그 수준, 뭐 수준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또 재밌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경기에 임하시는 각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뭐 친선 경기니까 친선 경기답게 재밌고 친해지는, 서로가 서로 알아가는 그런 걸 위주로 하겠습니다. 승부를 싶어하지 않고 잘 조율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개콘 야구단 화이팅 하면서 네,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콘 야구단 화이팅! 네, 프레이볼 시작했죠? 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제가 하나 적었죠. 자, 오늘 경기는 네, 성동구 대표팀 성동무지개와 그렇죠, 개콘 야구단. 네, 개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콘서트 출연진들이 함께하는 팀이죠. 웃기는 분들 다 나오셨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선수 잡아 3루, 3루가 1루 잡아서 1루에 원바운드 잡았습니다. 아, 잡았네요. 수비 좋습니다. 이격수는 또 저런 맛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3루수로 왜 뛰어간 걸까요? 자, 2번 타자 박성광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지금 감독이에요. 그렇죠. 박성광 선수 직접 보니까요, 다부져요, 체구가. 그렇습니다. 예. 홈런 타자 박성광. 야구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죠. 좋아하는데 크리 잘하지 못해요. 성대호 씨한테 밀리죠. 그 거의 개그콘서트 야구단이 하는 대회 때는, 경기나 그렇죠, 대회 때는 꼭 출석해가지고. 네, 훌륭한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쳤습니다. 예. 아, 박수 쳤다. 크다. 이야, 잘 맞았는데. 맞았습니다. 아, 네. 박상만 한 방 있네. 이야. 자, 지금 성동구 대표팀의 투수는 네, 우리 정민구 선수예요. 정민구 선수는 예, 성동구 야구연합 회장님이십니다. 예, 69년생이고요. 그렇죠. IT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마운드에 오른다. 예, 뭐 권력으로. 그렇죠. 내가 선발이 되겠다. 그렇죠. 짬밥으로 밀었죠. 그렇죠. 사회인 야구에 또 재미죠. 그렇죠. 자, 송인환 선수 3번 타자. 예. 아, 성인환 자, 선수 보네요. 예. 저희 야구는 남자애들 아마 열혈 팬이고 예, 사회인 야구 정말 좋아하는. 그렇죠. 지금 직업은 언어 제약사고요. 맞습니다. 연세 주니어 상담 클리닉에 있습니다. 집이 아, 높은 공인데. 아, 컸어요. 야, 야, 저기 차가 많은 지역인데. 우리 항상 그 차 얘기를 하게 되면 사회인 야구 현실. 자, 구심 심판분들 좀 소개시켜 주시죠. 예. 일단은 구심에는 이민수 구심이고요. 네.
1루수의 박기덕, 1루수 1루심, 2루심의 정혜문, 3루심엔 승현철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또 개장 경기라서 4심이 출동했습니다. 자, 높은공이요 스윙! 후진이에요. 험하게 웃게 됐네요. 네. 개콘야구단의 1회 초 공격이 마무리됩니다. 앞에 대표팀 감독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좀 뜻깊은 날이에요. 오늘 네, 어떤 날인가요? 저희가 이제 송동구 관내에 야구장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멀리 이제 원정을 해서 다녔는데 이제 구청에서 이제 청장님께서 이제 야구장을 부지를 허락해 주셔서 야구장을 새로 지어서 이렇게 좀 개장식을 하게 됐습니다. 역사적인 날이네요. 네, 너무 저희의 엄청 뜻깊은 날입니다. 기쁘시죠? 네. 또 함께 오신 선수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뭐 다 들떠서 왔으니까요. 그쵸? 예. 자, 이런 기쁨도 잠시. 또 개장 기념으로 계획 콘서트 야구단하고 경기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오늘 경기 어떠실 것 같으세요? 뭐 제가 한번 경기하는 걸 봤는데요. 뭐 잘하시던데요. 네. 저희가 오늘 상당히 고전할 것 같은데. 예.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네. 내 선수들이랑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경기 네. 부탁드리고 송동구 야구협회 화이팅 한번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송동구 야구협회 화이팅! 네, 1회 말 송동구 대표팀의 공격입니다. 네. 자, 수비에 들어간 개우 콘서트의 네. 투수는 우리 이동윤 선수죠? 전임 감독이에요. 지금 박성광 선수가 감독이고 네. 전임 감독인 이동윤 선수가 선발 네. 투수로 마운드에 있습니다. 자, 성동구 대표팀의 1번 타자 누구죠? 1번 타자는 지금 포지션도 그냥 왜요? 왼쪽에! 아, 구청장님이 들어오셨군요. 아, 구청장님이시네. 네. 아, 구청장님이시네요. 구청장님, 예. 첫 타석을 구청장님께서 들어가시죠. 구청장님이 일단은 이동윤 선수는 지금 구청장님인지 몰랐을 거예요. 네. 좀 식겁했습니다. 바깥쪽 볼입니다. 구청장님 몸에 맞으면 내일부터 여기 폐쇄입니다. 문 닫아버리죠. 갑자기 문 야구장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개장 경기에서 몸에 맞는 볼을 맞으셔가지고 응원팀이 두산 베어스고 강원도 양구의 자랑이 됩니다. 아.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이성동 선수가 또 이 선발로 마운드에 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성동 선수 그래도 뭐야 열심히 던졌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럼 구청장님들 사는 거죠. 일단은 내보내셔야지. 일단은 내보내셔야지. 꼭 그러셔야 돼요. 자, 다음 타자 다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등번호를 보고 네. 그다음에 중계를 해야 될 판이에요, 그죠? 자, 높은 공. 아, 아 맞은 것 같죠? 네. 자, 맞았어요. 나가기 싫어하는. 네. 나가시라고 네, 몸에 맞는 공이 나왔는데 네. 중계도 있고 그렇죠. 나 카메라 더 잡혀야 된다. 자, 귀신같이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래는 꼭 방송에 나간다는 걸 야남도 시청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고가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자동차를 맞추고 싶은 거죠. 저도 그러고 싶거든요. 자, 다음 타자입니다. 등번호 18번 없네요. 없습니다. 네. 자, 오늘 이 경기가 치러지는 이 야구장은 살고지 야구장. 예. 자, 새로 성동구에 생긴 야구장인데 예. 이게 구에 전용구장이 생겼다는 거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그렇죠. 오늘 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뭐 구청장님도 오시고 또 그 국회의원님들도 그렇죠. 여러 명 오시고 예. 그리고 저희도 왔습니다. 네. 예. 그게 제일 큰 거죠. 그렇죠. 야구 다스 끝난 거라고. 성동구에서 이 리그 하고 계시는 야구연합에서 리그를 뛰고 계시는 선수분들이 예. 정말 좋아하시고 그렇죠. 축하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난주에 대전에 예. 갔는데 대전에서 알아봐 주시고 예. 사회연구 하신 분이 장갑을 손수 벗고 야남드 맞냐 예. 확인하시더라고요. 뭐 이제 전국구제 저희는. 자, 좋습니다. 자, 카메라맨 쪽 예. 네. 카메라를 맞... 들고 민첩해요. 그렇죠. 더 이상 맞지 않아요. 그렇죠. 저희 카메라맨들도 선수가 다 됐어요. 그렇죠. 지금 선수로 뛰고 있어요. 저 그렇죠. 권준주 카메라맨은 투수로 하시고 예, 투수하고 있는데 진짜 전형적인 똥볼이죠. 다음 아. 주에 선발 등판이 예고되어 있죠. 아리랑 똥볼. 아. 저희 뭐 이 스태프들도 다 야구하시는 분들입니다. 쳤습니다! 그렇죠. 예. 아, 자, 3번을 빼입니다. 야. 자익스가 잡아서 자. 오늘 첫 안타 나왔어요. 첫 안타. 그렇습니다. 네. 자, 뭐 공식적인 개장 이후 첫 경기라고 치면은 그렇죠. 첫 안타죠. 그렇죠. 개장 첫 안타. 개장 첫 안타. 이름은 모릅니다. 이름은 몰라. 3번 타자예요. 3번 타자고 등번호 14번이었나요? 네. 8번이었나요? 18번이었습니다. 자, 4번 타자가 네. 자, 4번 타자가 타석에서 44번 외야수 김옥경 선수. 네. 옥경이. 옥경이. 네. 그죠? 옥경 씨. 자, 이게 옥경이란 네. 노래가 히트 쳤을 때 분명히
학생이었을 텐데. 그렇죠. 험난한 학창 생활을 겪었을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4번 타자로 나왔으니까 오늘 뭔가 하나 보여줘야죠. 그렇죠. 또 가족까지 다 왔어요. 예, 치면은 개장 첫 득점이에요. 그죠? 타점. 첫 득점은 선루주자가 될 수 있고. 예. 중동 쳤습니다. 중 밀었는데. 야, 잡아서 자기 베이스 찍죠. 맞습니다. 예. 일루스 잘 잡았어요. 일루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동윤 씨가 일루스에 있네요. 그러네요. 예. 아, 이동윤 씨 야구 잘해요. 네, 잘합니다. 오, 이번에도 또 이동윤 씨도 목소리 좋고 노래 잘하기로 또 유명하죠. 그렇죠. 잘 안 웃겨요. 그게 문제예요. 뭐 저희가 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일단 야구 잘하면 됐어요. 그렇죠. 잘생기고 네. 야구 잘했습니다. 진짜 노래 잘하고. 버립니다. 지금 이쪽 이 뒤쪽에는 우리 개콘 팀이 이제 경기를 하니까 그렇죠. 성동 구민들 또 네. 야구 연합회 있고 개장식에 오셨던 선수분들이 그렇죠. 이 경기를 지켜보면서 네. 저희 축하를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네. 쳤습니다. 커요. 그다. 변화 쳤는데. 변화고 잘 받아 쳤는데. 그다. 예, 잘 잡았어요. 야. 좌익사 잡아서 희생 플라이로. 대급하죠. 제가 들어옵니다. 아, 정말 컸어요 진공. 최태윤, 잘 잡았어요, 그죠? 자, 투아웃이 되면서 구부 팀의 두 번째 득점이 들어옵니다. 예? 자, 지금 저희가 구청장님을 모시고 잠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아, 네, 안녕하세요. 그 야구는 남자의 드라마라. 아, 예. 사회야구. 네, 네, 네.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자, 일단은 저희가 제가 사회야구인들을 대표해서. 네, 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야구장을 이렇게 지켜주셔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사회인 야구인들이 가장 원하는 게 첫 번째가 야구장이거든요. 예예. 야구장이 부족하거든요. 이 제안을 받으시거나 생각했을 때 야구장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이 뭔지. 예, 제가 성동구 야구연합회 시니어 팀 네.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지금 이게 그 복장인데요. 네. 예. 그때 이제 야구장으로 남양주나 그렇죠. 구리 이런 데 가는 걸 보고. 이 가까운 우리 구에도 하나 지어야겠다 해서 전체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입지가 좋아서 여기로 하게 됐습니다. 사회인약을 또 하셨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서울 안에 야구장이 별로 없거든요. 예예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부장님께서 야구장을 딱 짓겠다 그 야구장이 딱 완공됐을 때 이 성동구 예. 국민들의 그 반응이 어떠셨나요? 아주 폭발적이었죠. 그렇죠. 네. 이렇게까지 전 뭐 네. 예, 짐작은 했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좋을지 몰랐고요. 예. 이 성동 구민뿐만 아니라 우리 연예인 네. 야구단 뭐 많은 팀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서로 여기를 지금 예약하려고. 그렇죠. 예예. 예. 아 그 순간 예. 9시 되네요. 9시 되 공수 교대됐네요. 인터뷰 계속 이어가면 네네.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인서울 안에 야구장이 없으니까 이게 우리가 남양주라든지 말씀하신 구리, 일산, 안산까지 구하러 다니거든요. 예, 예. 이게 부처님께서 해주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사회인하고 혜택 중에 네. 뭐가 있냐면 경제적으로 또 도움을 주신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다들 차 가지고 네. 지방 가고 막 그러면서 드는 비용이 많은데 네. 걸어서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시합을 하러. 예. 정말로 좀 감사드립니다. 아유,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일본이나 네. 또 유럽 가고 유럽은 밤에 직장인들이 직장 끝나고 그렇죠. 저녁에 한 12시 정도까지도 축구를 해요. 맞습니다. 예, 네. 나이트 켜놓고 일본은 거꾸로 이제 야구를 하는데 참 인상 깊게 봤거든요. 네네. 직장인들은 어디 가서 이 스트레스 해소할 길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술, 그렇죠. 뭐 회식 이런 건데 네. 그걸 건전하게 풀려면 이런 스포츠 활동을 하면 생활치.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제 내년에는 올해는 예산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조명 네. 등을 다 설치할 거예요.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는 뭐 밤새서 그렇죠. 하실 분들은 하시게. 예, 그러면 이제 직장 끝나고 와서 야구를 한 게임 뛰고 네. 퇴근해서 개운하게 주무시고 그럼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런 시설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구청장님께서 야구를 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니까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정말로 네. 감사합니다. 자 성동구민 여러분 새로운 소식입니다. 내년에는 이곳에 라이트 시설이 있어서 저녁 때도 야구를 네. 즐길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구청장님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성동구 화이팅을 한번 외치면서 네. 마무리할까요? 알겠습니다. 카메라 오십니다. 성동구 네. 화이팅! 화이팅! 네, 3회 초 개그콘서트 야구단의 공격입니다. 마운드는 여전히 정민구. 예.
자, 이번 타순 괜찮네요. 그렇죠. 자, 김경태 선수가 7번 타선에 들어섰는데 4-5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하시죠. 쳤습니다. 큽니다. 김경태 선수. 크다. 크다. 갑니까? 갑니까? 넘어갔나요? 갔습니다. 자, 갔습니다. 홈런입니다. 홈런. 김경태 선수가, 역사적인 장면이에요. 초구를 바로 당겨서 홈런으로 연결합니다. 지금 살고지 공원이 생기고 첫 홈런이거든요. 그렇죠. 예. 살고지 야구장 개장 공식 첫 경기에서 그렇죠. 첫 홈런을 차였습니다. 예. 자, 피 홈런은 정민구 선수가 되겠네요. 예. 네. 세레모니까지 멋있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 선수 아까 멋있게 앉아서 하나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저 선수가 LG 트윈스를 응원하는 선수네요. 네, 네. 좋은 소식이네요. 좋은 소식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소식이네요. 우리 네. 개콘 야구단에는 LG 팬들이 많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야구를 좀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네요. 아, 네. 네. 자, 다음 타자는 김혜경 선수. 김혜경 선수. 자, 이분은 하나 이글스를 응원하시는. 하나 이글스. 자, 개콘 야구단의 현재 총무입니다. 총무. 또 이제 원래 개콘에서는 재밌는 장면도 많이 연출하시니까 네. 또 야구로 또 좋은 장면 연출하는 그렇죠. 것도 재미죠. 치고 찼습니다. 자, 코스가 좋아요. 자, 이루수 이루수가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아, 얘 공을 돌리는 걸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우리야, 따라 내주면 안 되냐? 성동구가 사실은 뭐 이렇게 조직 연습을 많이 하거나 그러진 못했거든요. 대표팀을 네. 구성을 하고. 하지만 이제 이 선수들이 대부분 다 성동구 연합회 그렇죠. 팀을 뛰면서 팀에서 소속된 선수들이죠. 네, 잘한 선수들만 모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뽑았으니까 대표팀이 됐겠죠. 그렇죠. 그 중에 한 명이 또 본인이라는 깨알 같은 자랑스러워하면서. 하지만 저는 여기서 못 뛴다는. 네. 오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게임을 뛸 줄 알았어요. 아, 네. 투수가 바뀌나요? 투수가 교체가 됩니다. 자, 이제 맞아 나가니까 네. 투수가 교체되는 좌투수로. 좌완. 네. 그런 선수라고. 규칙 선수. 맞습니다. 응원하는 팀은 부산 베어스. 오늘 뭐 다양하게 나오네요. 네. 응원하는 팀이. 고집불통 코너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성동. 장지영 선수가 초구에 어떤 공을 던질지. 아깝죠? 볼에. 네. 힘이 있죠? 볼에. 그렇습니다. 그 좌투수가 이렇게 힘 있는 공을 던지는 투수를 자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적응이 되려면 한 타석 정도는 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바깥쪽 돌입니다.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예. 이성동 선수가 일단 바뀐 투수니까 네. 공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연예인들이 자기 이런 특권들만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로 이렇게 사실 도움을 좀 그렇습니다. 홍보의 활동에도 조금 도움을 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연예인분들이 자기의 본업에 일을 할 땐 연예인이지만 예. 일을 안 하고 있을 땐 보통 또 우리 사회인 야구하러 오니까 그냥 사회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야구하고 이렇게 즐길 줄 알면 또 이분들하고 같이 야구하신 분들도 개콘 또 시청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저분하고 야구했어요. 예. 그렇게 되니까 즐거운 추억이 서로 이제 맞습니다. 쌓여지는 거니까요. 맞죠? 자, 예, 중견수적으로 이루수 잡아서 이루에 이루에 세이브. 세이브입니다. 이성동이 안타를 치고 나갑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솔직히 이루수가 잘 잡았어요. 그렇죠. 예. 네. 뭐 안타성 타구인데 일단 막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잘했고요. 확실히 대표팀이라서 그런지 수비들이 네. 좋습니다. 이제 개콘에서 조금 이제 몸이 슬슬 풀리고 그렇습니다. 뭔가 좀 보여줄 때가 됐죠. 자, 윤경 선수 방송작가. 네. 견제로 아웃이 되네요. 견제사를 당했어요. 자, 왼손 투수가 견제가 이 오른손 투수보다는 훨씬 좀 까다로울 수가 있거든요. 주자들 그렇죠. 나갔을 때. 그리고 특이사항에 지금 보면 견제 능력이 좋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성동 선수는 이 오른쪽 다리, 네. 다리를 들면 왼쪽 다리가 살짝 좀 네. 키칭을 하는 것처럼 움직였었다. 제가 속았다. 네. 난 그런 건 모르겠고 뭐 이거죠. 그렇죠. 네. 이성동 선수. 그렇죠. 좋습니다. 아, 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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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격수가 유격수 손을 들었고 잡습니다. 이렇게 3아웃. 자, 3아웃으로 이렇게 네. 또 공수가 교대되면서 자, 개콘 야구단이 김경태 선수의 살고지 야구장 개장 첫 홈런을 그렇죠. 접하던 상황에서 한 점을 따라붙습니다. 예. 2-1이 됐습니다. 여기는 살고지 야구장입니다. 4회 말입니다.
네, 경기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렇죠. 양팀 점수가 거의 안 나는 경기예요 지금. 짬밀냐고. 개장 경기라면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돼요. 그렇죠. 막 뭐 30점 양팀이 막 내고 그런 경기보다는 깔끔하게 고급스러운 야구 좋습니다. 그렇죠. 고급진 야구입니다 지금. 자, 컨디션 좋은 박성관. 자, 이번에 피칭은 어떨지 지켜보시죠. 네, 박성관 선수. 자, 타석에는 김석영. 지금 주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셋 포지션에서 공을 던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쪽으로 던지면 되죠. 그렇죠. 투수들 중에 와인드업 하면 제구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많죠. 그래서 셋 포지션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동구민 서준원 씨와 함께 네. 중계하고 있습니다. 아, 삼진. 쪽에 또 삼진. 예. 네. 벌써 세 번째 선수. 삼진입니다. 아, 박성호 선수가 생각보다 확실히 진짜 잘 던져요. 계속 이제 꾸준히 하고 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한 1년 전에 봤을 때보다 훨씬 좋아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제구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자, 또 똑같은 연예인 또 야남비의 네. 장영민 씨 한번 선발 맞대기 시켜봐도 충분히 박성광 씨가 뭐 한참 충분하죠. 충분하죠. 자, 뭐 우리 두 사람의 의견이 뭐 만장일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타석에는 7번, 동반호 7번입니다. 양기동 선수. 양기동 선수. 아까 1루수로 들어갔죠? 예, 양기동 선수. 묵묵히 팀을 위해 헌신하는 선수. 네, 꼭 필요한 선수네요. 묵묵히 헌신하는 선수입니다. 쉽지 않은 거죠. 좋습니다. 아, 자, 그렇죠. 잘 밀었어요. 자, 1루수가 1루수가 잡아서. 잡아서 여유가 있게. 1루에 하지만 스쿵가. 아, 안 좋았어요. 자, 아, 이게 잡아가지고. 이게 이제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잘 잡았는데 주자를 놓고 하는 박성광은 어떤지 한번 네.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뭐 흔들릴 수가 있죠. 아무래도 그렇죠. 투구폼을 빨리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특히 이제 사이드암이니까 그죠? 네. 자, 타석에 이종균 선수. 이종균 선수. 자, 참소반 대표님이시네요. 네. 마장동 구시장 한우돔에 사랑합니다. 예, 2루를 맡고 있고요. 한우 사랑합니다. 네. 네. 아까 그 한우 50만 원 상당의 한우 기증하신 분이군요. 그렇죠. 손신 거죠. 오늘 그 플라이 어려운 것도 잡아내시고. 그렇죠. 야구 좋아. 빠지는 야구도 잡고. 잘하시고. 네. 인심과 사랑하는 한우. 네. 야남도는 한우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야남도 한우 한번 굳게 해주십시오. 야, 참서반 대표님 네. 사랑합니다. 네. 이종균 대표님 홈런 하나 치시기 바랍니다. 네, 홈런 하나 치시고 오늘 시원하게 저희 마장동에서 회식 야, 한번 하겠습니다. 찬물을 끼얹는 스트라이크 하나 들어오네요. 박성원 선수가 눈치가 있죠. 이렇게 크게 얘기했으면 네. 회식이 마장동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칼같이 또 직구를 하나 또 꽂아놓은 선수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선수가 아니에요. 승부욕이 있기 때문에 아, 우리도 사 먹을 수 있다 이건가? 네. 안 되면 내가 쏘지 뭐 이거죠. 그렇죠. 네, 박성광 선수. 저는 박성광 선수가 투수가 박지선 씨하고의 그 케미가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자, 네, 말씀드렸습니다. 안타가 나왔어요. 참소만에 네. 이종균 선수가 깨끗한 안타. 중견수 앞에 깨끗한 안타를 치고 나가네요. 네, 주자. 한우의 힘이 대단합니다. 네, 역시. 이 정도면 저희가 뭐 한우 회식은 저희가 아니더라도 할 만큼은 했습니다. 네. 지금 중계하면서 간단하게 뭐 차돌백이라도 서비스로 그렇죠. 공은 네. 이종균 대표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타자입니다. 등번호 41번이죠 박만순 선수. 박만순 선수 강동축산 대표. 네. 네. 대단하네요. 연달아 나오네요. 네. 좋습니다. 자, 유격수. 아, 불규칙이 나오네요. 불규칙 카운트가 나왔어요. 자, 이러면 3점이 들어옵니다. 자, 3루 3루 3루에 3루에 3루에서 아, 대치가 안 됐어요. 자, 축산업에 종사하는 두 분이 치고 달리고 잘했어요. 아, 네. 마장동 화이팅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방금 안타를 친 박만순 선수는 성동구 야구협회 상벌이사님이세요. 상벌이사님이시죠. 자, 주자가 2, 3루가 되면 확실히 주자가 나가니까 박성원 선수가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확실히 주자가 있으니까 빠르게 공을 던져야 되겠다는 부담감이 그렇죠. 있었던 것 같아요. 하필 또 유격수 앞에서 불규칙 방어 그렇죠. 붙여놨어요. 아, 이거 좋습니다. 다시 한번 유격수가 잡아서 자, 그렇죠. 아, 그렇죠. 3루로 몰아서 그렇죠. 주자가 나오시면서 한 점이 들어옵니다. 한 점 먼저 한 점과 이제 아웃카운트를 바꾸는 그렇습니다. 자, 나쁘지 않은 플레이였습니다. 예. 다석에 이제 한번 이성진 선수. 이성진 선수. 아, 성동구 네. GMB 학원에. GMB 학원. 아. 올라운드 플레이어 쳤습니다. 자, 강승우 3루 잡아서. 아, 잘 잡았어요. 아, 수비 좋네요. 아, 멋진 호수비가 나옵니다. 예, 3루수. 3루수에 호수비가 나옵니다. 예. 자, 하지만 성동구 야구 대표팀이 또 두 점을 추가하면서 4대 1로 앞섭니다. 여기는 쇠고지 야구장입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에 예. 이제 경기 시작됩니다. 경기가 다시 진행되죠. 예. 타석에 지금 저 선수 알고 계세요?
아까 홈런 치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까 홈런 쳤어요. 포수 보시고. 예. 예. 개장 경기. 예. 첫 홈런을 친 주인공 김경태 선수고 투수는 지금 조성현 선수가 구원 투수로 들어왔습니다. 예. 공이 좋죠. 김경태 선수가 이제 워낙 그 홈런 타자다 보니까 예. 지금 그 필살기를 막 던지고 있어요. 필살기. 예. 필살기 뭔가요? 몸쪽 빠른 공이죠. 몸쪽 빠른 공. 치고만 알죠 우리는. 필살기인가요? 이거 봐요. 와, 그걸 또 여자 치네. 그렇죠. 아, 저 선수 야구 잘하네요. 매력적이에요. 예. 예. 그랑보다 야구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저만큼 딱 저만큼 하네. 근데 선출인가요, 예. 저분은? 아, 선출이죠. 예. 축구 선출. 그렇구나. 네, 저 선수 축구 선 예전에 축구를 했다 그럽니다. 안젓사를 하시고. 그렇죠. 예. LG 팬이고. 그렇죠. 네. 김인경 선수 들어왔어요. 김인경 선수. 네. 쇼타임 엔터테인먼트 소속이고요. 예. 개그맨이시고요. 개그맨이죠. 네. 원래 그 도량이 그쪽 개콘 쪽에 예.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모릅니다.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아, 예전에 뭐 좀 그쪽 관여가 됐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도망갔습니다. 아, 도망갔군요. 그래서 모른 척 하시는 거죠 지금. 전혀 모릅니다. 네, 아, 그렇죠. 뭐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죠. 사실은 뭐 네. 좋은 얘기도 아니고 모르는 게 낫죠. 얼바인 쪽에 자꾸 출발하신다. 네, 아 이리로 지금 가고 있어요. 네, 이리로. 아 도로도 잘해요. 아 빨라요, 빨라. 지금 김경태 선수가 뭐 홈런 치고 안타 치고 도루하고 그렇죠.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네, 홈런 치고 안타 치고 도루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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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희는 3루 슬라이드 보세요. 예. 지금 이제 드디어 예. 뛰는 야구가 시작됐어요. 그렇죠. 예. 개콘이 사실은 공격의 실마리를 홈런 외에는 특별히 못 풀어갔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발로 예. 발로써 경기의 어떤 흐름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개그맨이 준비했어요. 김경태 선수 혼자서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사이에 뭐. 지금 예. 예. 김영 선수는 삼진이 됐고 그렇죠. 예. 이성동 선수가 나왔습니다. 이성동 선수. 오늘 공 열심히 던져주셨는데 네 오늘 예. 선발 투수로서 그렇죠 양구의 자랑이죠 보여줬고 예. 양구의 자랑 이성동 선수 이거 봐요 아 양구수를 쳤죠 아 3루수가 잘 잡았어요 그렇죠 아예 3루수 아 그렇죠 3루수가 지금 너무 잡아놨어요 그렇죠 이야 저 재치 예 김경태 화이팅 김경태 선수가 만든 점수네요 그렇죠 갈까 말까 그렇죠 살 꼬신 거죠 그러니까 계속 3루 던질까 말까 주자를 의식하고 던졌는데 빠졌죠. 네, 네.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루까지 갔어요. 그렇죠. 네. 한 점 만회하면서 네. 지금 2루 갔는데 지금 네. 투수는 1루를 쳐다봤어요. 그렇죠. 네. 설마 1루에 갔을까? 윤경 선수 지금 그 방송 작가하고 계시고요. 작가입니다. 네. 아, 핵전심. 네. 그렇죠. 말에 쓰는 빨간 헬멧 쓰는 팀이 많은데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봐. 히로시마 토요카프. 아, 뭘로 뭐 일단은 밀었네. 야, 아, 넘어가자. 갑니다, 갑니다. 예, 넘어갔어요. 아, 예, 뛰어야죠. 야, 그렇죠. 이제 살아나네. 개콘도. 살아납니다, 개콘. 예. 이루타. 이루타 치고 나가면서 다시 한 점을 만회합니다. 아, 개콘. 야. 예, 역시. 주건이 막건이. 예, 주건이 막건이 재미난 경기를 예. 하고 있습니다. 이윤경 선수. 예. 쳤어요? 지금 우익수가 원래 수비를 잘하는 선수인데 그렇죠. 지금 공은 예.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예. 오늘의 또 히어로 중에 하나죠. 박성광 선수가. 박성광 선수. 예. 예. 공 잘 던지는 박성광 선수. 공도 잘 던지고 저 볼 때는 박성광 선수 손목이 굉장히 좋아요. 손목 힘이 좋죠. 예. 아, 파울 홈런을 두 개 쳤어요. 박성광 선수 저거 볼 때는 네. 조만간 이제 골프 칩니다. 골프요. 그럼 비거리 장난 아닐 거예요. 그렇죠. 아, 저 흔드는 거 보세요. 골프 치면 그때부터 근데 야구 망가지죠. 그래서 그렇죠. 골프 치면 안 됩니다. 아우 민첩하게 피했어요. 네, 잘 피했습니다 네. 지금. 네, 두 볼이죠. 지금 볼 카운트 확인하고 네. 제 생각에는 일단 어떻게든 살아나가겠다. 뺏을 흔드는 게 그 성원창 선수처럼 흔들고 성원창. 있어요. 성원창. 예. 성원창 선수가 저렇게 뺏을 흔드나요? 예, 잘 흔들죠 저렇게. 네. 박성광, 성원창. 아우 잘 봤어요, 잘 봤어요 지금. 아, 일단 성관도 좋아요. 박성광 네. 선수는. 보면은 박성광 선수가 머리가 좋아. 아 그런가요? 네, 머리가 좋아요. 아까 공 던지는 거 봐도 그 두뇌플레이라고 그러죠. 아, 생각하는 네, 뭐, 저 봐요. 참고 나갑니다 지금. 그렇죠? 네, 욕심 부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요 야구를. 네, 그렇죠. 네. 야구를 아는 선수. 네. 재치 덩어리네요 한마디로. 그렇죠. 네. 개그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고. 네. 야구를 잘할 머리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개그맨들은 네. 아이디어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내려면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머리 나쁜데 웃기려면 아주 못생겼던가. 그죠? 보기만 해도 웃기든가. 도라형처럼. 그러면 개그맨 소질이 있죠. 형은 그냥 가서
바로 붙여준다는. 네. 뭐 신인 개그 한번 해보시죠. 이나예요? 네. 아, 말씀드리고 이격수 쪽에. 야, 이래서 일로 일로 일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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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 야, 홈을 한번 들려. 홈을 받자. 홈 홈. 야, 홈에서는 어떻게 있어? 세이. 유격수. 야, 이거. 멋있는 장면 보여줍니다. 제트다월이에요. 이거 갑자기 나는 그 만화영화 통과제리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갑자기. 예. 야구단 네. 통과제리가 나왔어요. 스피턴을 한번 했어요. 스피무브. 아, 멋있네요. 아, 잘하네. 네. 되게 센스죠, 뭐.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 비디오 판정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저렇게 딱 세이프하고 들어가면 심판분들은 세이프 줘요. 예전같이 네. 타이밍상 아웃주지 않습니다. 네. 야, 작가라서 그런지 잘 쓰네. 그렇죠. 네, 재밌게 아우, 잘 쓰네. 드라마 하나 써. 예. 꽁트를 하나 썼어요, 꽁트를. 그렇죠. 예. 코너 하나 만들어도 되겠네요. 예. 너는 왜 이렇게 잘하냐? 예. 여기 저희 홈구장입니다. 그렇구나. 예. 예. 홈에서 먹고 들어가는 예. 거죠. 아, 삼루 쪽. 삼루에서. 삼루수가 잡았습니다. 빨라, 빨라. 아웃. 예. 그래서 일단 삼루수가 막아내면서, 예. 예. 막았지만, 예. 개콘이 석점을 만회하면서, 예. 경기는 한 점차 승부. 예. 예. 재미나게 이어집니다. 예. 여기는 살구지구장입니다. 네, OMR 강동구, 성동구 대표팀의 공격입니다. 네. 김영준 홍보이사님이 지금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감독이시죠? 네, 감독이시고요. 감독. 네, 감독을 맡고 있고요. 여전히 마운드는 박성과 네, 행당동에서 통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네. 직함이 많네요. 네, 행당동에서 혹시라도 뭐 빈방이 할 때 얼굴 보시면 네, 인사를 하면 네, 커피라도 한 잔 사주지 않을까. 그렇죠. 네, 냉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지 않을까. 중요한 역할 하시네요. 네. 이제 하고 박성호 선수가 폼을 또 바꿨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들었던 거죠. 스윙을 살짝 오버핸드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변화구를 위주로 지금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그렇죠. 직구죠. 직구. 아, 좋은 공이 들어왔어요. 지금 뭐 오버를 던졌다, 사이드로 던졌다, 능수능란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타자를 요리조리 요리하고. 생각 이상입니다. 네, 박성광 선수요. 아마 신상도 잡아내요. 삼진입니다. 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박성호 선수가 뭐 개콘에서 그렇게 헤헤헤 웃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운드에서 뭐 야구 해봐요. 뭐 얼마나 잘하겠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 야구하는 또 연예인들이 야구하면서도 그 보통 뭐 본인의 직업 라고 비슷하게 네. 뭐 개그맨들이면 설렁설렁 할 거 개그 욕심 내고 그런 선입견은 없어야 돼요. 네. 야구할 땐 또 그냥 야구 네. 야구에 집중해서 그리고 야구 선수 뭐, 네. 뭐 연예인 야구단이라 그래봐야 주축 선수들은 일반인일 것이다 이런 편견들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박성호 선수가 지금 벌써 3이닝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개콘 야구단의 투수는 이성동, 박성광 그렇죠. 둘 다 개콘의 그렇죠. 개콘의 간판 중인. 스타들 그렇습니다. 공이 살짝살짝 네, 살짝살짝 꼬시는 공 네. 직구 네, 딱 두 가지 공으로 그리고 패턴도 굉장히, 빨라요. 네, 굉장히 느릿하지 않고 네, 빠르게 네. 타자를 급박지를 수 있는 그래서 수비들도 좀 아무래도 편할 것 같아요. 네. 수비가 길어지면 네. 네, 어렵거든요. 좋습니다. 3루수 아, 네. 또 이번에 수비수 2루 갔는데요. 2루 하나요? 2루까지 갑니다. 자, 2루 타자 네. 기록은 이제 어떻게 좋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네, 경우는 뭐 강습이니까 네, 안타를 줘도 네, 무방하죠. 무방하겠죠. 네. 타구가 불규칙도 나고 네. 아직 구장이 조금은 맞습니다. 지금 네. 안정 어느 구장인지 새로 지은 구장은 네. 처음에는 불규칙도 많고 돌도 네. 많기 때문에 꾸준히 야구하면서 관리가 되고 나중에 또 이제 뭐 여기다 흙 배토도 하고 배토도 그렇죠. 하면서 흙을 더 이제 조금 더 뿌리고 네. 하면서. 그라운드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따님들의 응원을 받고 있는 김옥경 선수가 김옥경 선수의 옥경 선수 들어갔습니다. 네. 빠른 선수예요. 빠른 선수. 출루 하면 고치 앞선 얘기죠. 네, 그렇죠. 뭐 치면 뭐 거침없이 3루까지 뛰고 굉장히 빠른 선수입니다. 견제도 한번 해보이고요. 예. 2루 주자를 한번 묶어 놓습니다. 개콘 야구단도 보니까 이성동
맞죠. 이성동 선수하고 우리 박성광 선수 이렇게 두 명의 투수가 있다면 충분히 뭐 좋은 성적 낼 수 있겠는데. 그렇죠. 아, 네. 2루 슛을 넘기면서 감사합니다. 자, 주자는 홈으로 들어옵니다. 아, 적시타. 김옥경 선수가 적시타를 기록합니다. 김옥경 선수가 따님들 앞에서 네. 한번 보여주네요. 그렇죠. 네, 따님들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이루수가 10cm나 컸어도 그렇죠. 잡을 수 있었죠. 서전트가 조금 더 컸었어요. 키가 조금 신장이 아쉬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형 이루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발빠른 주자가 나갔어요. 네, 발빠른 주자 나갔고요. 지금 점수는 역전된 거죠? 그렇죠. 점수를 다시 한 점을 내면서 5-4 한 점 차로 이제 다시 성동구가 앞서가는 상황입니다. 다시 역전의 성공입니다. 네. 타석에는 지금 누가 2로 가는데요. 아우, 아 좋아요. 지금도 네. 아슬아슬했어요. 성구가 정말 좋았는데 네. 확실히 이제 발이 빠른 선수니까. 그렇죠. 김옥경 선수가 발이 빨랐기망정이지. 세이비했습니다. 조금만 여유 부렸으면 아웃될 뻔했어요, 사실은. 주자 2루에 놓고 지금 계속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13번 등번호 13번이 안 보이죠? 아 있습니다. 김서경 선수죠. 네. 최고의 톱타자. 톱타자. 자, 양쪽 어깨 수술을 하셨었네요. 사회야구 20년 차고 쳤습니다. 아. 네, 3루가를 빼앗니다. 좌익수가 잡아서 자 이번 홈 들어가네요. 홈승부. 아, 홈 늦었고, 그렇죠. 늦었네요. 늦었다 싶으면 이게 끝나주는 것도 그렇죠. 좋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아, 지금. 자, 또 경기 후반에 성동구가 힘을 냅니다. 네, 지금 박성호 선수가 이제 이닝이 많아져서 네. 좀 체력적인 부담을 느낄 거예요, 아마. 자, 포스가 마음대로 올라가고. 네, 포스가 일단 경기를 끊는 거죠. 짧게 김경태 선수가 만나고 투수를 만나고 내려옵니다. 자, 양기동 선수가 이제 또 준비를 하네요. 네. 희생의 아이콘. 네. 팀의 살림살이, 살림을 책임지는 희생의 아이콘.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가는. 그렇죠. 양기동 선수. 자, 주자가 또 미드 보기 넓게 잡고 그렇죠. 있습니다. 일단 1루 노리는 거죠. 지금 최고의 톱타자라고 하고 있는 김서영 선수가 1루에 나갔기 때문에 2루를 노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자, 주자 뜁니다. 하고 쳤어요. 아, 잘 치네요. 자, 중견사 앞에 타. 그렇죠. 자, 3루로 공이 오는데 3루에서 슬라이딩이 들어가요. 슬라이딩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하네요. 네, 지금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사실은 개콘도 웨어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스타트가 워낙 좋았다 보니까 3루까지 여유 있게 가면서 지금 1사에 주자 1, 3루 다시 타석에는 저희가 바람하지 않는, 하지 않는 네, 참소반 대표님. 징계 네. 플레이도 괜찮은 편이었는데 3년 살아나네요. 역시 네. 발이 좀 빨랐어요. 주자가 이종균 대표님이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자, 이종균 대표님 여기서 하나 치면 이제 쐐기의 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경기 네. 후반이기 때문에 경기 막판이라서 하나 노려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종균의 파워 타격의 파워 능력이 그쵸. 나올지 하나 노릴만 했는데 제가 봤어요. 성공 들어옵니다. 박성환 선수. 자, 주자는 1-3입니다. 박성호 선수가 정면으로 승부를 할 것인지. 그렇죠. 네, 그렇죠. 갑니다. 아, 스윙! 아, 네. 뒤에서 꼬마들이 스윙 기록했습니다. 예. 아이들의 바람을 무참히 깨고. 못 따라온 축산업. 아, 시작. 그렇죠. 우리 박만수 희망, 선수가. 박만수 선수. 상벌리사님. 네, 상벌리사님. 자, 삼진으로 네. 또 한번 위기로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을지. 네, 지금 투아웃의 주자. 2, 3루! 지금 좋은 찬스가 나왔습니다. 세기포를 낮게 잘 가네요. 세기포를 치고 강동 축산에서 과연 소고기를 쏠 수 있을지. 원하고 좋습니다. 잘 쳐요. 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자, 두 명의 주자가 홈으로 타자 주자는 1루까지는 못 갔습니다. 2타점. 자, 2타점 적시타. 역시. 강동축산의 박만순 대표님 훌륭하십니다. 네. 아버지. 박주환의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예. 지금 아이가 와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주환이가 누구예요? 저예요. 아, 아버지. 아빠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아빠 화이팅. 예. 화이팅. 자, 아버지가 지금 일루에 나와 있어요. 2타점을 치고 아빠 화이팅을. 예. 자,
주한이는 빠져나갔지만 나머지 두 학생이 또 기다리고 있네요. 저희를 뒤에서 괜찮습니다. 네. 파울입니다. 네. 주한이는 일단은 자기 몫을 당한 거죠. 네. 이제 할까 했다. 네. 항상 한번 얼굴 네. 비치고 그렇죠. 아버지는 이르, 아버지는 이타점 치고 네. 네. 뭐 부자지간에 네. 확실히 오늘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죠. 니네 탭에 네. 나오고 싶으면 저 거기 계속 있어봐. 그렇죠. 아저씨들이 뭐 얘기해 줄 거야. 한 번 또 물어볼 그렇죠. 것이다. 그렇죠. 네. 이제 마장동에 아마 야남두가 계속 리플레이 되지 않을까. 네. 강동축산 마장동 대표 방송 네. 파울. 성동구가 CNM 그 방송이 나오는 그런 구역이거든요. 근데 성동구를 사실 조금 많이 이렇게 찾아오진 않았어요. 처음 찾아온 게 아닐까 싶은데 뭐 찾아왔으면 다행이에요. 네, 아직도 못 찾아간 곳이 못 많습니다. 찾아온 곳이 많은가요? 자, 네. 타석에는 신동. 신동 선수. 자, 회사원. 네. 자, 포수예요. 네, 야구 야구 신동이 쳤습니다. 탄생할 것인가? 담루수가 오늘 수비가 조금 아쉽네요. 네. 공이 아무래도 예. 이병훈 선수가 지금 공이 좀 살아나가니까 그렇죠. 되게 공이 좀 두려운 것 같아요. 무서워요. 이렇게 직바운드 때문에. 네, 그렇죠. 바운드가 좀 튀니까 네. 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박성광 선수의 투구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뭐 아웃카운트 하나 남았으니까 또 잘 마무리하고 가면 개콘도 한 번 더 힘을 낼 수 있겠죠. 마지막 그렇죠. 기회가 있죠. 아직. 그렇습니다. 범차가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성진 선수. 좋습니다. 자, 유격수가 잡아서 3루로 그렇죠. 아웃입니다. 아웃입니다. 자, 3아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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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지만 강동구가 성동구가 또 역전. 재역전에 성공하면서 다음 공격으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살고지역입니다. 네, 6회 초. 네, 6회 초입니다. 네. 개콘 야구단의 공격입니다. 개콘이 따라붙어서 네. 점수를 동점을 만들었는데 다시 실점하면서 지금 리드를 뺏겼어요. 그렇습니다. 8대 3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중반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따라간 점수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좌석에 이병훈 선수예요. 네. 3루 쪽에 강승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고생이 많습니다. 네. 마운드에는 도성현 선수가 공을 던져주고 있어요. 네. 자, 성동구의 투수는 도성현. 힘 있는 공 던지네요. 좋습니다. 아, 네. 자, 코스가 좋아요. 아, 안타입니다. 그렇죠. 아, 기술적으로 네, 백 컨트롤로 좀 안타를 하나 만들어내네요. 백 컨트롤을 하면 또 LG에 또 한 분 계시죠. 그렇죠. 라뱅 선수. 그렇죠. 네, 이제 진짜 뭐 볼이건 스트라이크건 네. 안타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그렇죠. 끄집어내서 안타를 칠 정도니까요. 그렇죠. 뭐 배드볼 전형적인 배드볼 히터. 네. 좋은 공이건 나쁜 공이건 만들어 치는 타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태윤. 최태윤 선수. 아, 좋습니다. 갑니다. 그렇죠. 아, 이제 개콘이 공격적으로 직전 이닝부터 네. 뛰는 야구를 시작했어요. 좀 적응도 되고 네. 분위기 적응도 되고 그렇죠. 진짜 자기 스타일대로 야구를 하고 있어요. 네. 원래 뛰어서 스코어링 포지션에 가야 또 안타 나오면 점수가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연타로 점수 내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맞아요. 네. 최태윤 선수가 아까 좋은 찬스를 한번 날렸는데 쳤습니다. 자, 강타구 유격수 정면으로 갔어요. 일루에 일루에 원바운드인데 나오. 아, 잘 잡았습니다. 아, 바운드 없이 갔네요 공이. 그렇죠. 아, 최태현 선수가 굉장히 벼락 같은 스윙을 쳤는데 야수 정면으로 갔어요. 그렇습니다. 아, 아쉽네요. 자, 수비가 유격수가 아주 네. 안정적으로 네. 한번 뭐 공 앞쪽에 떨어뜨려 놓고 일루부터 네. 싸우시. 그리고 이루 주자를 또 이렇게 커버하면서 묶으면서 네. 아주 좋은 플레이를 했습니다. 오늘 개콘 야구단에서 가장 좋은 타격감 보이고 있는 김경태 선수 뭐 지금 도끼 스윙을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하나 넘기겠다. 네. 의지가 그렇죠. 하나 넘기겠다는 그 표현이 네. 아주 스윙으로 나옵니다. 오늘 손맛을 봤거든요. 지금 또 하나 넘기면 확실히 거포로 자리매김을 그렇죠. 하는 거죠. 그렇죠. 아, 김경태 선수가 잘 참았네요. 골라서 대단해요. 투스트라이크 네. 이후에 그렇죠. 공 4개를 봤어요. 참 아. 잘하네요, 김경태 그렇죠. 선수. 욕심을 낼 법도 한데 욕심내지 않고 일단 찬스를 이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타석에 김혜경. 김혜경 선수. 다시 찬스를 잡았습니다. 네. 주자 1, 2루. 원아웃에 1, 2루. 6회 초. 자, 주자 뛰어요. 네, 지금 3루. 자, 공이 빠집니다. 자, 한 점이 들어오고 1루 주자는 3루까지. 아, 공이 다시 피해서 빠지네요. 예, 공이 지금 네. 중계석으로 옵니다. 지금 원베이스를 주나요? 예, 원베이스 줘야죠. 그렇습니다. 원베이스로 예. 줍니다.
쾌난 송구가 계속 이어지면서 두 점을 그렇죠. 헌납합니다. 네, 더블 스틸이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그렇죠. 빠지고. 그러니까 울상에 나가서는 뛰어줘야 돼요. 뛰어주는 게 좋죠. 타자는 또 공을 건드릴 줄 알아야 되고. 수비들도 그래야 급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두 점을 순식간에 따라 붙으면서 순식간에 두 점 따라 붙으면서 8대 6이 됩니다. 네, 두 점 차이. 이제 이러면 승부를 알 수 없습니다. 김혜경. 아, 김혜경 선수 노렸어요? 하나 노려봤어요. 네. 지금 칠만 했거든요, 다 지금. 네. 8번 타자 출루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8번 타자가 살아나가면 점수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완전 골 살아나갑니다. 자, 개그 콘서트 더가웃이 후끈 달아옵니다. 네. 자, 과연 1번 타자에게 어떤 상황으로 연결해 주느냐. 그렇죠. 개콘 야구단의 오늘 경기에 좀 승부처가 될 수 있는 네. 상황입니다. 지금 주자들이 그린라이트가 켜졌어요, 사실은. 네. 아웃 카운트를 늘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어우, 리드가 굉장히 커요, 지금. 위로 위로 갑니다. 주자가 뜁니다, 1회. 그렇죠, 아, 뛰어줘야죠. 자, 다시 또 스코어링 포지션입니다. 개콘 야구단은 5회 말에, 또 성동구 야구단은 6회 초에 좀 비슷한 양상이에요. 볼이 많아지면서. 자, 헛스윙. 삼진입니다. 힘으로 눌렀어요. 삼진으로 물러갑니다. 아쉽네요. 사실 그렇죠. 진루차를 하나라도 좀 쳐주거나 그렇습니다. 배트에 맞추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사연 야구니까 배트에 맞추는 것만으로도 중요한데 허스윙 삼진은 조금 아쉽습니다. 자, 윤기영 1번 타자. 초부터 나갑니다. 자, 오늘 지금 경기는 개장 기념 경기인데 4심으로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코스 좋아요. 아, 그렇죠. 아, 이거죠. 주자는 사무드라 홈. 타자 주자는 2루까지 뛰고 있어요. 2루까지 여유 있게 서서 들어갑니다. 세이브입니다. 또 한 점을 따라붙습니다. 이제 그렇죠. 한 점 차예요. 한 점 차이. 또 타자는 박성광. 아, 이거 2, 3, 4로 연결됩니다. 네. 하나 넘기면 된다. 박성광 선수가 자, 타임입니다. 자, 감독님이 타임을 외치고 네. 투수 교체를 그렇지 않아요. 준견수가 마운드 쪽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이 개장 경기 이후에 또 뒤에 쭉 경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성동구 이제 구청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오늘 개막식을 했고요. 아까 그렇죠. 개막식을 시작을 해서 이제 32개 팀이 32강으로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팀은 몇 팀이에요? 지금 어이! 공을 쳤어요. 자, 준견수가. 아, 여기 빠지면서 진공이 준견수 플라이로. 아쉽네요. 결국은 한 점 차로 성동구 대표팀이 개콘 야구단에 승리하게 된다고 좋은 경기였고 또 뜻깊은 경기였죠. 네. 살고지 야구장이 성동구 야구연합회 이제 품으로 들어오는 그렇죠. 뜻깊은 경기였습니다. 네. 오늘 양팀 정말 좋은 경기 보이셨고 그렇죠. 자, 앞으로도 이 살고지 야구장에서 진짜 멋진 또 명승부들이 펼쳐지고 우리 성동구 연합회 속해 있는 팀들이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남도 중계석 서동태 네, 전업과 서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미안, 많이 기다렸어? 전화 왜 안 받았어? 우리 공주님, 어디로 오실까요? 만날 일 있잖아! 너도 한번 볼래? 미안해. 안녕하세요! 대답해. 안녕하세요! 행복하다. 야, 오늘 진짜 재밌었다, 그치? 저녁은 뭐 먹을까?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포켓탕 어때? 헐? 지금 너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응?
나왔던 오늘 내 눈 한 번도 안 쳐다봤던 거 알아? 그랬나? 내 가슴이 좋은 거니 내가 좋은 거니? 미안하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네 눈 한 번 제대로 봐준 적이 없네. 야, 근데 난 진짜 너 사랑해. 네 가슴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아니 미안해. 그래, 난 널 사랑해. 내 마음 알잖아. 믿어줘. 나 너 사랑해. 야. 응. 손 치워. 여자는 때론 자신의 몸에도 질투를 느낍니다. 질투나지 않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죠. 오빠, 오늘 하루 종일 내 얼굴만 본 거 알아? 응? 여기도 좀 봐줘. 여기도 좀 봐달라고. 여기 당신의 사랑 골고루 나눠주세요. 한국 광고백 굿 러버스 캠페인.